다음 날. 어머니 소개받고 나온 홍정아라고 합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박남훈입니다. 네. 좀 더 앉을까요? 네. 네. 결국 남훈 씨가 어머니의 소화에 못 이겨 진솔 씨 모르게 선을 보러 나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쩝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진솔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소를 짓는 진솔 씨. 귀여워 죽겠네 진짜. 참 희한합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두고 선을 보는데도 진솔 씨는 왜 이렇게 태연할까요? 얼마 후 집안 공기가 어째 좀 싸늘합니다. 언니 진영 씨와 진솔 씨 사이에 묘한 냉기가 흐르는데요. 김진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취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거야? 나랑 형부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아, 왜 이렇게 잔소리야. 취직할 거야. 할 거라고. 언제 할 건데? 알아보고는 있어? 요즘 어디에 정신이 팔려? 아, 진짜! 언니 때문에 빨리 시집을 가는 거야, 아직.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비켜! 그래, 가라, 가! 제발 좀 가! 안 그래도 조만간 결혼할 거거든요? 언니의 잔소리에 속이 상한 진솔 씨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 대체 장롱 속에 뭐가 있게 이러는 걸까요? 한편 그 시각 진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예,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전화를 받은 진영 씨가 황급히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진솔 씨의 남자친구 남훈 씨였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진솔이 문제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남훈 씨의 얘기를 들은 진영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해결할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 남훈 씨는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무슨 부탁을 한 걸까요?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진영 씨. 야, 김진솔! 뭐 하는 거야? 내가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랬지! 황급히 장롱문을 닫는 동생이 수상한 행동에 진영 씨가 직접 장롱 속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럴 수가요. 벽면 가득 붙어있는 남훈 씨의 사진들. 심지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이 무슨 해비한 짓입니까?